네, 이번엔 추모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참사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김상민 기자, 이른 시간인데도 추모 공간을 찾는 분들이 계시다고요? 네, 이곳 이태원역 1번 출구는 참사 현장이 된 좁은 골목에서 불과 20m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저희가 2시간 전, 그러니까 새벽 5시쯤에 이곳을 도착했는데 날이 채 밝기도 전부터 추모를 하러 온 시민을 적잖게 볼 수 있었습니다. 참사 닷새째 아침인데요. 추모 공간을 찾은 시민들은 상당수가 자신의 일이 될 수도 있었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사고 당시 이태원에 있었던 분들 가운데 다시 현장을 찾은 경우도 볼 수 있었고요. 인도를 메웠던 국화꽃은 경찰이 추모객의 보행 통로를 확보하려고 막아놓은 차도 일부 구간에도 쌓였습니다. 어른으로서 지켜주지 못했다, 또래로서 행복하길 빌겠다 같은 추모의 메시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광장에 마련된 합동 분향소에도 추모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그제부터 운영을 시작했죠. 서울 시내 곳곳에 설치된 합동 분향소에도 조문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규모가 가장 큰 서울광장 합동 분향소를 찾은 조문객의 수가 어제 오후 5시 기준으로 12,000명을 넘겼고, 25개 자치구에 각각 설치된 분향소에서도 2만 9천여 명의 시민이 희생자의 덫을 기렸습니다. 지금까지 이태원역 1번 출구 앞 추모 공간에서 전해드렸습니다.